밥 먹을 때 개꿀. 자, 오늘은 뭐냐면 강화하다라는 영어잖아요. 강화하다. 아, 이것도 안 나온 적이 없죠, 수능에. 강화하다. 자, 피디님,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피디님 혹시 본인보다 좀 싸움 잘한 애를 중고등학교 때본적 있죠? 어이씨. 근데 내가 오늘 이 새끼랑 붙어야 돼. 아니, A라는 나라 어디 있을까? 우리 때는. 따라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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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그쵸? 땅덩이도 크고. 아, 우리 좀 작어. 고구려. 그죠? 그 다음, 백제. 신라. 좀 작단 말이야, 우리는. 그럼 이제 피디님 하나 물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일단, 마음이 쫄려요, 안 쫄려요, 약간? 사실이에요? 쫄리죠? 긴장하게 돼요, 긴장. 긴장. 싸운다, 이거야. 그럼 긴장하게 돼. 그러면 얘는 긴장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뭐야? 합쳤어! 야! 니가 쟤 다리 잡어? 내가 쟤목 잡을 거야? 그럼 니가 한방 날려? 막 이러면서 싸울 거 아니야, 사실. 아, 긴장이 될 거란 말이야, 긴장이 될 거야. 자, 이제 갑니다.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얘네 셋이 전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 뭉쳐야 되겠죠? 방법이 없어! 우리는 뭉쳐야 돼, 이렇게. 뭉쳐야 돼. 뭉쳐야 된단 말이야. 쫄리니까. 그럼 봐보세요. 얘는 어떨까? 얘네 중화사상이 왜 일어났을 것 같아? 아, 그냥 우리만 있어도 되거든. 우리만 있으면 되거든. 우리만. 얘는 힘이 있거든. 얘는 힘이 있어요. 얘는 힘이 있어.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요큰 나라 있죠? 요큰 나라. 이 새끼들. 얘들은 그냥 힘이 있기 때문에 힘. 어, 힘? 힘? 자, 힘이란 영어 단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Strength. 뭐에서 나왔을까? Strong. Strong. 강한 이런 뜻이겠죠. 강한, 튼튼한. 강한, 튼튼한. 튼튼한. 그러니까는 얘가 O하고 E가 바뀔 수 있고 TH 명사가 돼서 얘가 힘이란 뜻이에요. 힘.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야?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지? 맞죠? 어? 운동해가지고 근육 좀 키우고, 이런 애들. 좀 힘이란 영어 단어가 뭐 있습니까? Force.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힘 있는 애들은 다른 애랑 붙을 필요 없어. 다른 애랑 힘을 합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되거든. 그러면 요렇게 해서 강화하다란 영어 단어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요 단어를 이용하면, 봐봐. Strengthen이란 영어 단어가 있어.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원래 힘이 있는데 강화해야 돼. 강화해야 돼. 그럼 뭡니까? 요걸 이용해서 할수 있는 거. force는 그대로 나왔고, reinforce. 네가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두 번. 얘가 강화하다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아, 힘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fault란 영어 단어. 사운드 변형 법칙. STCXD, STCXD.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또 폴트가 요새야. 요새, 요새. 아버지가 성주야. 요새야. 그럼 힘좀 있겠죠? Fortify. 얘도 강화하다. 그럼 강화하다란 영어 단어, 좀 힘있는 논 쪽에서는 세 개. 힘으로 자기가 하면 돼. 이렇게. 맞습니까, 피디님? 근데, 우린 쫄려. 쫄려. 쫄리단 말. 그럼 얘네들이 뭔가 강화하려면 연합해야 되겠죠? 그쵸? 선거에서 단일화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세 개가 함께 consolidate. 얘가 원래 합병하다예요. 합병하는 이유가 뭐야? 강화하려고. 그래서 얘가 합병하다, 강화하다, 강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를 강화하다. 함께 같이 솔리드가 고체니까, 고체니까 단단하게 하는 거야. 고체니까 단단하게. 그다음에 요런 동사형으로 갈 수도 있어요. FI, solidify, consolidate 이렇게. 얘가 강화하다야. 솔리드가 고체인 건 알고 있죠? 고체가 뭐야?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강화하다. 함께 뭉치자 이거야. 요 단어의 어원도 솔로에서 나왔어요. 솔로. 그러니까는 다 같이 하나로 가자. 단일화하다. 합병하다. 통합하다. 강화하다.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손잡아야 될거 아니야? 손잡아야 될거 아니야? 손잡아야 되겠죠? 인핸스. 강화하다. 핸드. 손잡다. 강화하다. 강화하다.
됐습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를 묶어야 된다고 했죠. 묶다를 영어로 뭐라고 했죠? 하나, 둘, 셋. 타이죠. 넥타이 할 때 묶다. 그래서 꽉 묶자. 타이트하게. 타이튼. 강화하다. 야, 꽉 묶자. 강화하다. 꽉 조이다. 강화하다. 힘을 꽉. 강화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D님 하나 볼게요. 실전을 훈련처럼. 훈련을 실전처럼. 뭐하라는? 긴장하라는 거죠. 어? 훈련을 훈련처럼. 그러니까 얘가 영어로 뭐야? 긴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텐션. 텐션, 긴장. 긴장. 인텐스 하면 강렬한. 어? 긴장이 강해지는 거야. 강렬한. 텐션, 긴장. 긴장이 강해지는 거야. 인텐스, 강렬한. 그래서 얘가 영어로 intensify가 영어로 뭐야? 시작. 강화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자, 힘 있는 놈은 지들끼리만 하면 돼. 지 혼자서 하면 돼. 헬스도 하고 힘 키우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쫄린단 말이야 우리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묶어서 묶어서 쫄리니까 긴장이 하게 되고 묶고 긴장 쫄리니까 그러고 뭐가 돼? 합병이 돼. 하나로 뭉쳐야 돼.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봐볼까? 아 strong, strength, strengthen 뜻이 강화하다. force, reinforce 강화하다. force, fort, fortify 강화하다. 확인해 보시고 힘 있는 놈들. 자, 힘없어 뭉쳐야 돼. consolidate, solidify. 됐습니까? enhance, 손잡아야 돼, 서로가. 어? 그 다음에 tight, tighten. 그 다음에 훈련을 실전처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작. 긴장 쫄리거든. tension, intense, intensify. 확인해 보시고요. 자, 1분 동안 피디님 여기 비춰주세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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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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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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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습니까? 피디님 여기 1분 동안 비춰주세요. 알겠죠? 비춰주세요. 하나가 더 있는데 좀 이따 알려줄게. 좋았던. 자, 봐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게 뭐였잖아. 뭐였단 말이야. 그래서 뭐 강화해야 되거든. 그래서 회사를 혼자서는 안 되니까 회사를 만들죠. 회사. 펌. 이거 회사란 뜻이죠. 모여 있는 거. 그래서 무리가 모여 있다 이거 회사. 가장 강력한 로펌 법률회사. 그러니까 펌 회사 모여가지고 기분 업. 펌 업. 한번 강화하다. 됐습니까? 자 이쪽 볼까요?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어떤 나라? 큰 나라. 아 기분 나쁘지만 우리 중국이라고 합시다. 중국. 우리는 뭐가 돼? 시작. 고구려 백제 신라. 신라.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지들 힘이 있단 말이야. 힘이 있단 말이야. 어? 지들 힘이 있다고. 지들 힘이 있다고. 요새도 많고. 그러니까 얘가 영어로 뭐야? 강화하다, 강화하다, 강화하다. Strength, reinforce, fortify.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뭉쳐야 돼. 손잡아야 돼. 손잡고 어? 하나로가 솔리드. 솔리드가 영어로 뭐야? 고체, 견고한. 그래서 뭐냐면 뭉쳐야 된다 이거예요. 뭉쳐. 회사를 만들어야 돼. 펌업. 강화하다. 묶었다 이거야. 묶었다 이거야. 어? 타이 묶다. 타이튼 하면 뭐가 돼? 시작. 꽉 묶는 거. 뜻이 뭐야? 강화하다. 됐습니까? 전쟁할 때 기분 쫄린다고 그랬죠? 실전 훈련처럼. 텐션, 긴장. 인텐스, 강렬한. 강렬한. 인텐스가 원래 강렬한이에요. 인텐스가 뭐라고? 강렬한. 그래서 강화하다. 강화하다. 텐션이 강해지는 거. 강화하다. 이때 이는 강조로 쓰였죠. 됐나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쫄리면 뭉칩시다. 좋았던.